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이철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도지사 경선 전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국민과 경북도민 여러분에게 다소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밝혔듯이 당의 경선 규칙을 논의하는 결정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난 연말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아울러 능력 있는 인재가 제 고향 김천시 지역구를 맡아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경선 중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늘 당사에서 홍 대표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홍 대표께서는 국민들에게 의원직 사퇴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한다. 당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한석이 매우 중요한 형편이다. 만약 경선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경쟁 의원들이 사퇴가 우려되어 경선 전 의원직 사퇴 철회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들과 경북도민들의 약속드린 경선 전 의원직 사퇴라는 입장을 선당 후사 정신으로 거두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선 전 의원직 사퇴와 같은 결연한 의지를 갖고 21대 총선 불출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기 일전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